그것은 치료를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론은 다른 데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구성. 첫째는 이 야채 주스입니다. 야채 주스. 이 녹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일반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그런 야채들을 녹즙게 즙으로 짜서 먹는다. 하루에 엄청나게 나는 양. 열석 잔을 먹습니다.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포타슘 용액을 또 추가를 합니다. 포타슘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존재하고 있는 염분이 빠져나가면서 세포가 정상 기능을 찾습니다. 두 번째는 해독입니다. 해독법은 주로 이 커피 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암 환자가 많이 불편할 때는 커피 관장을 4시간마다 한 번씩 합니다. 중간에 몸이 불편해지면 한번더 합니다. 그래서 커피 관장을 많이 할 때는 거의 10번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해독 부분은 뭐 커피 관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할 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 커피 관장입니다. 그 다음이 그것은 식입니다. 큰 원칙은 로펫. 그러니까 지방질이 아주 적고 단백질도 제한을 하고 솔트프리 무염입니다. 여기서 이제 그 식사는 저지방, 저단백, 무염식을 해라. 의사들은 항상 여기에 무염식이라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. 소금 없으면 우리가 죽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. 사실은 무염이라는 이 얘기가 조리할 때 소금을 치지 말라는 얘기지 소금 자체를 전혀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. 이미 야채 주스 13잔 여기에 우리가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염분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. 거기다가 더 얹어서 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생활 환경 관리. 이미 그때 닥터 거스는 샴푸, 화장품, 향수, 그 다음에 집에 있는 환경 전부 다 언급을 했었습니다. 그러나 1950년대 때는 그렇게까지 세상이 오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있지만 21세기 현대는 1950년대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생활 환경 관리가 식이 못지않게 중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이 서플리먼트. 이게 소위 보조식품입니다. 건강 보조식품. 이 치료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닥터 거스는 건강 보조식품뿐만이 아니라 의약품도 많이 썼습니다. 의약품을.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 모두가 잘 구성이 돼 있을 때 비로소 위력을 발휘한다. 우리 몸의 미세 환경이 제대로 바뀐다.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